그러면 왼쪽으로 확 미스가 나겠죠. 팔이 먼저 가니까 헤드가 먼저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연습을 좀더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느냐? 안녕하세요. 프로레슬러 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슨은요, 로테이션에 대한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부분 스윙을 하실 때, 아, 내가 언제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로테이션을 잘 하고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하는 타이밍,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잘 되고, 원활하게 될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 우리가 어떤 스윙을 했을 때 스퀘어가 된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내 팔이 잘 돌고 클럽이 잘 회전을 해야 원하는 구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 맘대로 로테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미스, 왼쪽으로 가는 미스를 많이 내실 수밖에 없고, 공을 컨트롤 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공을 자유자재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럴 때 내가 열려 맞고, 이럴 때 닫혀 맞는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내 팔은 내가 스윙하는 내내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 팔이 회전하지 않고 다닌다면은, 자유로운 그런 로테이션과 스윙이 원활하게 휘둘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팔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는 제 팔을 잘 보시면, 제 팔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백스윙 하실 때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는 자연스럽게 왼팔이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왼쪽으로 회전. 양팔이 똑같이 오른쪽 회전, 왼팔 왼쪽 회전. 이렇게 회전을 멈추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임팩트 때딱 돌리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다운스윙 할때 왼쪽으로 회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회전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손을 너무 이렇게 쓰거나, 또는 내 팔이 갑자기 확 덮이거나 확 열리지 않게끔 내 몸이 돌때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회전되는 느낌, 물 흐르듯이 회전되는 느낌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 느낌대로 하셔야 이 팔이 그대로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클럽을 원활하게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공을 쳐보시면 내 팔을 전혀 회전하지 않고, 전혀 회전하지 않고 쳐버리면 이렇게 오른쪽 미스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내 팔이 전혀 회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면, 근데 내 팔이 몸이 도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왼팔을 하나, 둘,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아, 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내 팔을 백스윙 때는 회전하시고, 다운스윙 때는 회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려 맞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회전하지 않는 모습, 회전하지 않는 모습. 정면에서 보시면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맞는 느낌. 근데 다운스윙 할 때,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 할때 왼팔을 탁, 왼팔 안쪽을 보여준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요. 다시 왼팔 회전. 이런 식으로 왼팔이 몸이 돌때 왼팔 같이 회전을 해주셔야 스퀘어로 탁 맞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과해도 돼요. 다운스윙 할때 왼팔 회전. 이런 식으로 팔 회전을 조금 더 빨리 하시면 클럽이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클럽 스피드도 빨라지시고, 아, 이게 휘둘리는 느낌이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시 백스윙 하시고,
회전. 지금 굉장히 팔을 세게 돌렸어요. 세게 돌리지만 내가 헤드를 손을 써서 이렇게 막 헤드를 확 닫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팔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거니까 손목이 꺾이지 않죠,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고 팔이 회전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팔도 쭉쭉 뻗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백스윙 할 때는 오른팔이, 팔이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다운스윙 할 때는 팔이 왼쪽으로 회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 그대로 다니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팔이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정면. 이때 팔이 돌지 않으면 이 상태로 와요. 몸은 돌았는데 팔이 안돈 거죠. 몸이 오른쪽으로 돌때 팔도 오른쪽으로 회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 때는 다시 원상복귀, 왼쪽으로 회전. 이렇게 계속 회전을 멈추지 않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백스윙 한 다음에 몸은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팔이 회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헤드는 열려버리겠죠? 다시 백스윙 하신 다음에 다시 팔도 원상복귀. 원상복귀 해준다는 느낌.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왼쪽으로 회전.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다운스윙. 할 때, 몸이 회전할 때. 몸이 회전할 때 팔도 같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 근데 오른쪽으로 미스 많이 나시는 분들 보면은 팔 타이밍이 늦어요. 팔이 이렇게 탁 돌아야 되는데 팔이 안 돌고 계속 몸만 돌아요. 그러면은 열려버리는 거예요. 또는 몸을 잡아놓고 팔만 돌려요. 그러면 왼쪽으로 확 미스가 나겠죠. 팔이 먼저 가니까 헤드가 먼저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지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팔도 같이, 왼쪽으로 회전 시작할 때 팔도 같이 회전. 이렇게 해주셔야 타이밍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습을 좀더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느냐? 팔과 몸 타이밍. 팔 타이밍과 몸이 도는 타이밍이 같이 맞게끔. 그게 연습을 통해서, 타이밍 연습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 할 때, 팔이 도는 타이밍. 지금 왼쪽으로 가는 미스를 보면은, 제가 팔을 너무 빨리 돌린 거예요. 뭐보다? 몸보다. 몸이 멈춰있고, 팔만 이렇게 확 돌아버리니까, 헤드만 닫혀서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다시, 극단적으로 몸을 완전 잡고 팔만 돌려볼게요. 하나. 그러면 헤드가 완전 닫혀맞아 버리죠? 몸이 돌지 않고 팔만 돌았으니까. 근데 이게 다시 회전을 했을 때 몸이 도는 타이밍에 팔이 같이 돌수 있게끔 해주시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밍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좀 평소에 좀 간다 이러시면은 팔이 못 돌고 팔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몸만 돌았을 때 오른쪽으로 열려버리는 미스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 도는 타이밍과 몸 도는 타이밍이 같이 맞아 떨어지게끔, 같이 회전할 수 있게끔, 팔을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다. 원상복귀. 이 상태로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지 않게끔, 다시 회전해준다. 팔도 계속 회전을 멈추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아주 작은 스윙에서부터, 아, 이 타이밍이 몸과 맞구나, 라는 느낌으로 계속 작은 스윙부터 점점 크게 연습을 해주시면, 팔 로테이션도 자연스럽게 몸과 같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사실 어떠한 힘도 아니고요. 어떤 기술도 아니고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무슨 특정한 기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께서 계속 타이밍 연습을 하시면서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는 이런 운동, 이런 스윙이라는 이런 동작을 연습해 보시면 좀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랜서 TV였습니다. 안녕.